자, 오늘은 저와 함께 복근 프로젝트 8주차 들어가실게요. 먼저 크런치와 레그레이즈 변형 자세. 총 10번에 레그레이즈만 20번 들어가시는데요. 본인이 목이 안 아프시면 끝까지 30개 처음 자세와 동일하게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준비. 시작. 웅크렸다 좁히고 내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고개 내리실 분은 내리시고, 12, 올리실 분은 올리세요. 13, 14, 본인이 할수 있는 한 맞춰서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마지막 30. 고개를 들고 크런치 동작을 하셔야지 복부에도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목이 많이 아프시다면 굳이 고개를 안 들으셔도 레그레이즈 동작만 하셔도 도움 많이 되시니까 끝까지 포기 말고 30개 채우기. 자, 이제 트위스트 크런치. 총 25번 들어가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 21, 22, 23, 24, 25. 자, 이제 리버스 크런치 총 15번. 동일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아래 똥배 잡는 운동 동그랗게 말아서 엉덩이 들어 올리실게요. 자, 총 15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자, 이제 바로 힐 터치. 힐 터치는 총 20번. 자세 잡아주시면서
준비. 시작.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동작. 사이드 플랭크 킥. 이전에 말한 것처럼 아직 어깨와 복근에 힘이 많이 없으시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다리 킥킥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내가 할수 있다 싶으시면 어깨 잡아주시고 무릎 받쳐준 상태에서 총 10번 들어가실게요. 자, 오늘은 추가로 이거 10번 하신 후에 숫자 8까지 같이 10초 동안 그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상태에서 숫자 8 모양. 이쁜 팔이든 뚱뚱한 팔이든 상관이 없어요. 팔자 그리면서 배에 자극 느끼기. 그만. 이제 반대쪽.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일하게 팔 그리기. 복부에 힘 느끼면서 그만. 자, 이렇게 총한 세트 하셨어요. 자, 이렇게 총두 세트 더, 3세트 할게요. 다시 처음 동작. 준비. 시작. 웅크리고, 좁히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고개 계속 드실 분은 드시면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할수 있어요.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마지막 30. 자, 이제 트위스트 크런치 총 25번.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아, 말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리버스. 리버스 크런치. 15개였죠? 자, 15개 들어가실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손가락 쫙 펴고, 다섯, 받쳐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후. 자, 이제 다음 동작 힐 터치. 벌써 배 만지면 근육이 울럭불럭 하신 거 느껴지시나요? 자, 힐 터치는 총 20번 들어갈게요. 준비. 옆구리 자극도 느껴주시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제 사이드 플랭크 킥. 준비되셨나요? 총 10번 동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이제 팔자 마지막에 그리는 거는 5초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숫자 8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반대쪽. 반대쪽이 더 힘드시죠? 한쪽이 더 힘드실 거예요. 자, 준비. 종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숫자 8.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자, 이제 벌써 두 세트, 이제 마지막 한 세트뿐이 안 남으셨어요. 마지막 힘까지, 끝까지. 목이 아프시면 목 안 드셔도 레그레이즈만 하셔도 도움 많이 되세요. 자, 준비 시작. 웅크리고 좁히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여덟 개밖에 안 나왔어요. 스물하나, 고개 들수 있으면 고개 드실게요.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마지막, 30. 잘하셨어요. 저는 숫자를 세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안 들었지만, 고개를 드실 수 있는 분은 크러치 동작을 같이 해주시면 상복부에 더 도움 많이 되시니까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트위스트 크런치. 동일하게 25번 들어가실게요. 목이 아프신 분들은 수건 이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자, 이제 리버스 크런치 15번. 점점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손에 바다 힘 주시면서 아랫배를 웅크린다는 생각으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자, 이제 힐터치 20번. 옆구리 자극 느껴주시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 스물. 자, 이제 사이드 플랭크 킥 10번 들어가실게요. 잘하고 계세요. 자, 자세 잡아주시면서 10번, 그다음에 팔자 그리기 5번 들어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다리 많이 안 올려와도 괜찮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자극을 느끼면서 아홉, 열, 팔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이 동작은 11자 복근 만들기에 더욱더 좋은 동작이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하실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제 3세트 다 하셨으니까 플랭크 2분 30초 들어갈게요. 타이머 맞춰주실게요. 자, 2분 30초. 중간에 힘들면 무너지더라도 다시 올라와 주세요. 자, 준비. 플랭크 자세 시작. 복근 프로젝트 하시면서 식단까지 정말 잘 잡아주시면 복근 라인이 더 눈안으로 잘 보이시니까 운동뿐만이 아니라 식단도 잘 지켜주시길 바래요. 허리 죽지 마시고 허리 드세요. 배에 힘. 저번 주도 했으니까 이번 주도 충분히 2분 30초 버티실 수 있으세요. 다시 죽은 허리 들어 올려주시면서 버티기. 자, 1분도 남지 않았어요. 자, 어깨가 아프시다 싶으면 그냥 기본 플랭크 자세 변형해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30초. 조금만 힘.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실게요. 자, 조금만 더. 10초. 마지막 힘까지. 그만. 아기 자세 쭉.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운틴 클라임. 마운틴 클라임은 45초. 45초. 준비. 나중에 들어갈까요? 아이고, 머리. 자, 45초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한 빠르게. 준비, 시작! 킥, 킥, 킥. 유산소 운동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힘을 다녀. 하나, 둘, 하나, 둘. 조금만 더. 5초. 와. 다시 아기 자세. 후. 아, 저도 힘들어요. 자, 이제 스트레칭.
스트레치. 마무리 스트레치. 다리 털어주시고. 발끝을 몸통 쪽으로 그대로 내려가실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발이 오른발 무릎이 숫자 4 만들어주시면서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그대로 올려주고 다리 사이에 손 집어넣고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오른발 팔에 이제 설명 안 와도 자연스럽게 되시죠?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반대쪽에 팔 놔두고 트위스트. 뚜두두. 자, 이제 오른발이 왼발 무릎이 숫자 4 만들어주시고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올려주시면서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팔꿈치에 발 잡고 끌어안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 반대쪽에 놔두면서 트위스트. 아, 자, 이제 나비 자세 발바닥과 발바닥 붙여주시고 허벅지 안쪽 당김을 느껴주시면서 어깨와 허리 쭉 펴고 나비 날개짓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한 허벅지 안쪽 자극 느껴주시면서 하나, 둘, 셋, 쭉쭉,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늘 8주차까지 마무리하셨는데요. 오늘 이 동작을 총 6일 동안 꾸준히 식단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꼭 식단 7시 이후 금식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